자, 온 국민이 지금 오늘 거부권까지 인사한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열받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운세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면. 사실 제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만 제가 조금 법당에서 좀 어제 저녁에 미리 조금 봤었는데 네. 거침없이 제가 좀 글을 써내려갔죠. 그런데 네. 이제 보면서도 좀 허탈감도 들고 이게 점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나온 내용인데 제가 사실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점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하시고 딱 걸긴 해요. 제 점을 스타일이. 예, 그러니까요. 조금 금지에 그러니까 맞춰서 예, 제가 좀 끊어드릴게요. 네. 네. 저는 보니까 그 처음에 아나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될 대로 되라라는 심보가 작년보다 조금 더 강해지셨고 점점 더. 오. 근데 그 다음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이분께서 대통령의 자리가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 가면서 그 본인의 고집은 더 지금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으세요.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최근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치 앞을 또 역시나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실 기본적인 점괘는 작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혼자 쓰면서도 조금 이제 그랬던 게 이제 이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건데 나홀로 사랑놀이에 또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24년 그게 뭐죠? 사랑놀이 소꿉놀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국정은 돌보지 않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네. 말만 듣는 네. 또는 뭐 김건희 여사의 조정을 받거나 국정을 소꿉놀이처럼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되나? 저도 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어떤 정치색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온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점괘 자체가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24년부터는 그 대통령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부실하다는 모습이 더욱더 강해질 모습이세요. 왜냐하면 하는 일에 드러남은 없고 성과 또한 없을 거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점괘가 나왔고 그 제가 보니까 또 단순한 생각의 고집으로 밀고 가다가 한계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소리가 이제 스스로 나오게 되실 거고 대신 이제 이분의 주변 분들은 너무 바빠지시겠죠. 예.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가 사고를 치면 바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 대목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정 운영의 그 방향성과 철학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도 그런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장난 핸들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대형 트럭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좀 이런 얘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분은 앞으로 더 귀를 닫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면 바뀜이 없고 계속 세월을 가신다면 아 임기가 짧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제가 조금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법사님이 아니, 평소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한번 듣고 법사님이 평소에 네. 막 진보적 활동을 해오신 분이거나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또 아주 뭐 정말 뼛속 깊숙이 이제 옛날 뭐 빨갱이 집안에 태어났다거나 좋은 의미의 빨갱이 예예예 예, 예. 아주 네. 그 진보적 휴머니스트 네. 빨갱이 많이 몰렸으니 그 다음에 네. 또 최근에 막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촛불행동 같은 또는 안진걸 세력 같은데 가담해서 활동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 무속인의 길을 예, 걷고 예.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집회도 한번 안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네. 특별히 윤석열 네. 뭐 김건희가 대한 뭐 증오나 개인 악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시죠? 뭐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예. 있는 그대로 함께 그대로. 네. 다만 네.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맞습니다. 예. 주권자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의 판단과 이 무속인의 판단이 결합 겹쳐질 수는 있겠어요. 네. 네. 그래도 점괘는 정확하게 아. 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고 하면 그거랑 결합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맞잖아요.